풍요로움이 가득한 추석 아침입니다. 추석 아침이 되면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송편이 그리워지는데요. 유년 시절 어느 해 추석 전날 오물딱 조물딱 자그마한 손으로 좋아하는 참깨손은 듬뿍 넣고 싫어하는 콩은 하나만 넣으며 터질까 두근두근 한 알 두 알 천천히 송편을 만들었었죠. 이 순간을 위해 할머니는 방앗간에서 쌀가루도 빻고 소금으로 적당한 간을 하며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하시죠. 그뿐일까요? 여기에 들어갈 솥까지 준비하시는데요. 할머니의 송편이 유독 그리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추억 속 추석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한가위 앤 울림, 다인다색,
K씨가 부른 어느 햇살 좋은 날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엄청 바쁘시겠죠? 네. 오늘 오프닝의 이야기 송편 어제 다들 빚으셨나요? 예, 우리가 추석 때 달짝한 참깨소가 들어있는 송편을 콩이 검은 콩이 가득 들어있는 송편보다 더 좋아했던 그 추석이 바로 오늘이죠. 저도 이제 대중들과 함께 이제 전날 그 송편을 이제 빚었습니다. 제가 송편을 잘 빚습니다. 그 뭐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적당하게 떼어내서 돌돌돌 일자로 길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적당한 만큼 떼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그걸 이제 비벼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해서 안에 소를 넣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 뭐 애들이 됐던 뭐 누가 됐던 뭐 터질 것 같으면 이제 하다 보면 애들이 그 요령을 아니까 그 터지도록 냅두고 대신에 터진 건 네가 먹어 그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송편을 빚어가지고 소를 많이는 안 넣어요. 많이 안 넣어도 생각보다 많이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제 그 찹쌀 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안 터지도록 가쪽을 이렇게 반달 가쪽을 이렇게 손으로 여민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딱 쥐면 손가락 자국이 딱 남거든요. 그러면 되게 트렌디한 송편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각스님 맞는 거다 이렇게 당연하죠. 해마다 하는데 안 낼 수가 없죠. 이렇게 저처럼 금손이 아닌 사람들도 단순하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함께 만드는 그런 풍성한 아침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다양한 이야기들은 라디오 올림앱과 B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BTN 라디오의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함께함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 바로 정기회원이신 붓다회 여러분들이십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큰 마음을 내주시면 어떨까요? 1855-0108, 1855-0108번 붓다회로 전화를 주시면 BTN 라디오 울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화면 상단에 있는 계좌 하나은행 2419100049280원 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쌓이는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성 잘 받아서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투표합시다. 한번 가볼까요? 카더가든이 부릅니다. 나무. 인사하네요. 근심 없게 나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욱들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두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줄래요? 사진처럼 수줍은 마음이 다 녹아내 이게 무력한 걸음과 혼잡한 TV
예상 없이 또 울기도 해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되는 것들 투표로 결정해 봅시다. 투표합시다. 오늘의 안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간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석.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1번 조카 딸에게 용돈 100만 원을 주고 묵힌 장소리 대방출. 2번 조카 딸에게 용돈 100만 원 받고 입 꾹 다물기. 네,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정답게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몇 년 전부터는 잔소리를 할 거면 돈을 내고 해라 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들리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버스커 버스커가 부른 정말로 사랑한다면 듣고 투표 결과 기다릴게요.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그대 상처 주네요. 나의 뻔한 그 말이 너무 쉽게 뱉은 말, 너무 쉬운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 다 거짓말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든 건지 신경 쓰지 않죠. 또 쉽게 넘어갔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그대가 오늘은 헤어지자 말해요. 정말로 사랑한단 기다려주세요. 사랑한단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 정말로 사랑한단 기다려주세요. 그들 위해 참아줘요. 당신의 행동 하나 아픈 추억 돼가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한단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그대 기억하나요? 나의 뻔한 그 말이 그대 웃게 했던 밤, 너무 깊은 그 밤은 다 지나가네요. 모두 다 지나갔군요. 무엇을 말했는지 얼마나 원했는지 기억하지 않죠. 그대만 지쳐가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그대가 오늘은 헤어지자 말해요. 정말로 사랑한단 기다려주세요. 사랑한단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 정말로 사랑한단 기다려주세요. 그댈 위해 참아줘요. 당신의 행동 하나 아픈 추억 돼가요. 그때 또 하필 참으려 건네는 이 뻔한 한마디, 쉽게 뱉은 말,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참아줘요. 당신의 행동 하나 아픈 추억 돼가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 버스커 버스커가 부른 정말로 사랑한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투표 결과 볼까요? 오랜만에 찾아오는 조카 딸에게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1번 조카 딸에게 용돈 100만 원을 주고 묵힌 잔소리 대방출이 11%. 2번 오히려 조카 딸에게 용돈 100만 원을 받고 입을 꾹 다물기가 89%.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에서는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항상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누군가가 출가를 하게 할 만큼 정말 이 잔소리들은 임팩트가 컸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이 생각해 보세요. 제사 같은 게 아니라 명절이면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뭐 학교를 들어갔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거나 이런 신상의 변화가 있는데 그걸 어른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어른들이야. 직장을 이미 가져 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셨을 것이고 새로울 어떤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른들한테 묻진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놈들이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신경 써준답시고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저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보면은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그 메뉴판을 캡처해놨어요. 가격이 붙어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이런 거 있죠.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한테 아이돌이 밥 먹여주니? 이게 3만 원이에요. 이 얘기 하려면 3만 원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너 9월 모의고사 몇 등 했어? 1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시적인 거잖아요. 아직 애들한테 부담이 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 어디 갈 거야? 15만 원. 근데 여기서 질문에 멈추면 괜찮은데 사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딸은 전교 1등인데 20만 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 오늘 뭐 어차피 뭐 녹화 방송이니까 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할게요. 아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 하라는 거죠. 대학생 취준생들한테는 언제까지 그렇게 놀 거야? 20만 원. 차라리 기술을 배워. 이것도 이제 같은 가격이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도 취직 안 되니까 눈 좀 낮춰 봐. 30만 원. 직장인들한테는 애인 있니? 이게 10만 원이고요. 결혼 슬슬 해야지. 오, 이게 되게 세네요. 50만 원입니다. 예.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70만 원인데 이게 이상하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봐서 600만 원짜리 잔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 아직도 코인 하니? 이건 좀 선 넘은 걸까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유독 600만 원이고요. 이제 부부한테 또 이런 거 많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부인데 만약에 이제 아들이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부인은 며느리 혹은 뭐 그쪽 아니겠어요. 그럼 좀 멀잖아요. 알게 된 지도 오래됐고. 근데 여기다가 아기 가질 때 슬슬 되지 않았어? 이게 30만 원이고요. 아니 가졌는데 이제 둘째는 야 애들이 외롭다 야 이러면 이제 10만 원씩 올라갑니다. 셋째는 50만 원. 예. 그럼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이러면 이제 5만 원 추가해서 55만 원. 근데 뭐 이건 좀 다른 건데 항상 듣는 것들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외모에 대한 거죠. 살 좀 빼면 예쁘겠네. 20만 원. 아니 그 명절 때 좀 덜 꾸밀 수도 있는데 야, 너 좀 꾸미고 다녀. 이게 이제 25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질문은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먹고 살 좀 쪄라 얘. 이것도 10만 원인데 좀 가벼운 거죠. 살 빠져 날씬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거냐면 머리가 좀 훤해졌다. 이제 탈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몇 년 만에 이제 외가댁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랑 해서 오남매끼리 이제 그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잠깐 제가 그 방에 들렀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일각쌤도 이제 나이든 티가 나네. 아, 근데 저는 타격감이 별로 없긴 해요. 뭐 크게 그렇진 않는데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요? 그죠? 예. 야, 너도 흰머리 보인다, 야. 너도 금방이야 뭐 이런. 이게 500만 원이랍니다. 자 요약해서 지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본인이 하고 했던 그 질문들이 얼마 내고 해야 되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너 아직도 코인 하니 이게 600만 원이고 머리가 좀 훤해졌다 이게 500만 원이란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고객들을 위한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가격들이 10%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그리고 3개 이상 구매할 경우 10% 할인해 준대요. 그리고 3년 정액제는 40% 할인해 준대요. 현금 혹은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세계 상품권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니 이런 게 진짜 만들어져 있을 정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의 긴 오프닝이 들어갔고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볼게요. 많이들은 안 남겨주셨지만 우리 선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용돈 받고 입을 꾹 다무시겠다는 거죠. 울 아이들에게도 잔소리 별로 안 하는데 조카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대견하고 기특하고 너무 이쁠 텐데요. 100만 원 잘 챙기고 입 꾹 다물고 눈으로 하트만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도 대접하고 예전 기억을 추억하며 조카가 돌아갈 때 그 돈으로 이쁜 정장 한 벌과 구두를 사주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면 받은 돈 100만 원에 내 돈 100만 원을 보태서 200만 원과 응원의 편지를 함께 주겠습니다. 대학생이면 100만 원 안 주겠죠? 못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이렇게 응원해주고 보기만 봐도 이쁠 것 같은데 아 명절 때만 되면 왜 그러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죠. 그 큰아버지가 술을 한 잔, 약주를 한 잔 하셨을 때, 예, 이제 감춰뒀던 이제 잔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영란님께서 이번 용돈 받고 그것도 100만 원 당연히 입국. 네, 반야행님께서는 주고 싶으면 그냥 주는 게 복 짓는 것이지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연님께서는 저는 2번이요. 돈 주면 넙죽 받을게요.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서요. 아무 말 안 할 듯 싶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20대 때도 참 생각이 깊었던 게 기억나요. 조카도 우리가 보기에 어려 보여도 알아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셨고요. 노귀인님께서는 용돈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소리는 접어두고요. 잔소리 많이 하면 조카 딸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저는 딸이 없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조카 딸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조카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100일 조금 지났거든요. 그냥 마냥 귀엽긴 하죠. 근데 이제 절에 그때 이게 지금은 애들이 다 중고등학생들이 됐지만 5살, 7살인 두 딸을 데리고 있는 그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걔네 둘이 제가 놀아줬거든요. 그 5살짜리는 막 엘사라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 겨울왕국 옷 입고 그러면 제가 막 동자들 2층 침대가 비어 있으면 거기 막 올려다 주고 막 놀아주고 그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제가 가가지고 자 그때 지금도 저보다 몇 살 많으시죠?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쟤네들이 만약에 나중에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그랬어요. 애들 진짜 이뻐요. 그랬더니 표정이 딱 바뀌면서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스님. 질투 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딸 중에 그렇게 이쁜 애들이 많아요. 조카 딸도 마찬가지인데 용돈 줘야겠죠? 이 가빈님께서 주는 것도 좋지만 받아서 조카 복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잔소리는 꼰대 소리 듣지 않을까요? 주신다면 뭐, 예, 줄만한 이제 여력이 있는 조카에게는 또 받으면 지네들이 또 도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주는 애들은 너무 이제 상황이 안 맞는데 준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걔네들도 예, 자기들이 줄만한 상황이니까 주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떠밀려서 주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주면은 되게 이제 오히려 엄청 고마워하고 어린아이처럼 리액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추석에는 뭐 한다고요? 리액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만약에 정말로 잔소리하는 게 그 걔네들 그 친구들 위에서 하는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카 딸 조카 아들들의 앞으로의 일은 누가 제일 걱정하고 누가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할까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버젓이 담당자들이 있는데 왜 월권 행위로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명절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명절에 만나면 정말 제가 또 집안에서 장남이다 보니 할아버지는 또 은근히 또 자랑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다들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예,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대학은 어디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뭐 군대는 언제 가니? 군대 갔다 오니까 또 뭐 복학은 언제 하니? 뭐 어떡할 거니? 어떡할 거니? 라는 그 질문 속에 마치 그런 거죠.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별 생각 없어 보인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버리고 너 남들한테 뒤처진다? 사랑과 관심이 너무 지나친 거죠. 저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명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면 감싸주고 저기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편안해야 되는데 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야 함에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잠깐 출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잘 살아서 참다운 승려가 나오면 구족이 승천한다는 말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잘 살아서 여기 우리 가족들이 다 승천하게끔 내가 잘 사는 게 낫지. 이 사람들 그 이제 조카 뭐 이런 역할로서 아무리 잘 모셔봤자 이런 잔소리에 대한 대답하느라 한평생 다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만약에 군대 갔다 와서 전 제대 출가를 했으니까 군대 갔다 온 다음에도 출가를 안 했다면 취업, 뭐 만나는 사람, 결혼, 그리고 자녀 관계, 그리고 뭐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질문을 거의 2, 3년마다 듣지 않았겠어요? 예, 그 잔소리가 보통이 아니죠. 이 가빔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주시는 용돈을 잘 받아서 예, 조카 복 지어준다 생각하고 예, 잔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표합시다 이야기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세상 풍경 갈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에게.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30여 년 전 한 암자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셨다.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암자에서 지내셨는데 제자들에게는 호랑이같이 엄했다. 그런데 신도들이 오면 항상 공손히 맞이하고 공양도 차려주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게 했다. 그 모습은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과 같았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처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다. 스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쥐잡듯이 혼내시면서 왜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가 되겠다고 출가를 한 사람이 세속에서 살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가요. 그 버릇을 돌려놓으려고 혼내는 거죠. 그런데 신도들은 다르지요. 그들은 세속에서 경쟁하면서 수많은 업을 짓고 때로는 무시받으며 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라도 귀하게 그들을 받들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나중에 염라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 정상 참작을 받아요. 누군가 자신의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이승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스님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은 처사님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나에게 이 일화를 전해주면서 정말 멋진 비구니 스님이셨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너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이.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너 만났다는 건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네,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세상 풍경 이야기는 어떤 한 암자에서 기거하셨던 노 비구니 스님과의 일화를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화가 30년도 더 전에 경험한 어떤 처사님의 이야기인데 저한테 이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어요. 근데 한 두 번, 세 번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 얘기할 때는 다 못 알아듣는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으로 하신 이야기구나라는 거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했냐면 아, 그래, 스님이 쉽게 말하면은 그 내부적으로는 여법하게 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단속하고 제자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되게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신도들에게는 되게 공손하게 대하는구나. 이렇게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핵심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신도들에게는 그렇게 그 공손히 대접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신도들이 마치 세속에서 살면서 경쟁하며 살다 보니 업을 많이 지어서 업을 많이 짓기 때문에 불쌍해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속에서 경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업을 많이 지어요.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또 아닌 것 같아도 내 한몸 건사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최소한 그러한 업들도 많이 생겨서 염라국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비구니 스님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귀한 사람처럼 불보살님처럼 모셔주면은 나중에 염라국에 가서 알고 봤더니 이제 지옥고를 내리거나 심판을 판결을 내릴 때 잠깐만요. 이 사람의 이 영가는 이승에서 이 영가의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명복을 누군가가 빌어주는 명복이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영가들은 재판을 받을 때 정상 참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비구니 스님은 그런 것까지 아셔서 하신 거겠죠. 정말 불교는 하나도 그 대충 넘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비구니 스님은 제가 알기로 뭐 노전암의 비구니 스님이시라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노 비구니 스님이셨으니까 지금은 뭐 안 계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처사님께서 이 비구니 스님과의 일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멋진 분이었다고. 여성이라는 생각, 뭐 연약한 여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멋진 스님이셨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그 산에 가가지고 무슨 산아 내가 왔다 하면서 마치 도인이 그 포효를 하듯이 사자후를 내뱉듯이 그렇게 당차게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정말 많이 보여주셨대요. 출가자들에게 엄격한 이유들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님 왜 저 제자들은 저렇게 쥐잡듯이 잡아요? 그랬더니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되게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가볍게 대하는 것 같고 존중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스님이 자기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겠다 해놓고 다들 보니까 밖에서 대접받으려는 습관들 그리고 지가 먼저 많이 먹으려는 습관들 질투하는 습관들 사형사직끼리 질투하는 습관들 뭐 남을 가르치려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세속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해서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였던 거예요. 그 자비로운 스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지옥 갈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미워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가 아니라 합당하게 저거 저대로 냅두면 안 된다. 출가자는 세속적인 치우침을 벗어버리고서 청정한 마음을 갖출 때 비로소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부를 맛볼 수가 있는 건데 저런 상태를 가지고 출가를 해서 하면 대부분 업을 더 많이 짓는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시주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주 속에는 시주가 밥이나 쌀과 돈뿐만이 아니라 신도들의 존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저를 한번 봤는데도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절은 스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절은 부처님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 뭐 다른 스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가운데 응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열의 십포라고 해서 열의 응공 명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명행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 가지 이름이 부처님을 뜻하는 건데 그중에 응공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공양을 받을 만하다. 왜? 공양을 받고 나서 복받치 되어줄 수 있으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면 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스님은 부처님의 음덕, 그 그늘과 같은 훌륭하게 깨달은 부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그늘 덕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사는 거지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거 말고는 언제 봤다고 어떤 능력이 당장 우리가 그분들이 대입기도를 했을 때 합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을 낫게주는 능력도 없잖아요 스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은 부처님에게 하는 것이고 신도들에게 절 받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당연하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스님들이 업을 짓는 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염라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 정상 참작을 받는다. 일전에도 아시나요를 하면서 염라국에 있는 시왕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쩌면 이 세상 풍경 이야기를 이번 추석 때 쓰게 된 이유는 그때 아시나요 때 시왕편을 다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발견한 건 그거였어요. 아, 그때 지옥고를 받아야 살아생전의 습관처럼 강하게 자리 잡혀 있던 업이 녹아서 그나마 윤회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들이 지옥고를 겪게 하는 거지 미워서 중생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그 7일마다 7일, 14일, 21일, 28일, 35일, 42일, 49일을 비롯한 그 7일마다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사찰에서는 49제를 1제, 2제, 3제, 4제 그때가 각 왕들이 심판을 하는 날인데 그때 누군가 2승에서 그 중음신 즉 영가의 명복을 빌어주고 지옥고를 덜 받기를 바라고 좋은 곳으로 가서 환생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면 그게 염라국까지 전달이 돼서 네가 한 평생을 이렇게 너밖에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지금 이승에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너를 좀 봐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분명히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전함의 비구니 스님이 단지 스님들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미덕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염라국에 가서도 지옥고를 정상 참작을 받아서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정말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도들에게는 정말 지극정성하게 예. 그 사람이 밖에서 뭐 도둑질을 하고 왔던 뭐 싸우고 왔던 성격이 어떻든 저떻든 자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귀하게 대해줬던 거죠. 이렇게까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구스님이 왜 그래? 신도들한테 시주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세상 풍경 이야기는 노전함의 한 비구니 스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네, 1부 끝곡은 이승환이 부른 태양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기다릴게요. 잊고 간다 우리의 시절이 잊고 간다 황금빛으로 붉은 노빛으로 저 하늘의 기억 속으로 반짝인다 우리의 사랑이 반짝인다 은빛 하늘로 고요한 달빛으로 저 별들의 이야기들로 순간 너를 알고 사랑하고 함께한 시간 내일을 노래하라 넌 나의 미래다 꿈꾸는 언덕 하늘 위로 대산처럼 솟아나
모든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지구 생존의 위기. 이제는 불자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첫째, 비움을 통해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둘째,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셋째, 살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주겠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불필요한 에너지 아끼기,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최소화, 생명 살리기를 통해 지구촌 모든 생명이 행복하도록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시작합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불제자답게 마음 청정, 지구 청정을 위한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 지침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제안했죠. 기후재앙을 우리 손에서 손 쓸 수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TN 라디오 올림 앱만큼이나 도움이 되는 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치기 쉬운 금요일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코끼리 앱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코끼리 명상 앱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듣고 알쓸스 뉴 시작할게요. 아름다워서
추석에도 함께하는 다인다색 스포츠 뉴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스포츠 뉴스들을 모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알쓸쓸 뉴. 가을의 기적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류현진 선수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약 13개월간의 재활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빅리그에 복귀했습니다. 무사히 복귀한 것도 고마운데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을 마운드를 밟을 기회를 얻는다고 하니 더없이 반가울 뿐인데요. 류현진 선수만의 장점 무엇일까요? 바로 느림의 미학이죠. 그가 던지는 최고 구속은 시속 146km. 하지만 이건 MLB 평균에도 못 미치는 속도죠. 게다가 올 시즌 류현진의 커브 평균 구속은 시속 113km로 빅리그 최하위권 342위. 최근에는 커브의 구속을 더욱 낮춰 타자들을 흔드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류현진만이 던지는 아리랑 커브는 타자들의 헛스윙 삼진을 절묘하게 잡아냅니다. 베테랑답게 영리하게 생존법을 찾은 류현진 선수. 어떤 고난이 생기더라도 자신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네, 나미가 부른 영원한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제 스포츠 기사거리를 막 다양하게 접하는 그 기간 동안 444일 동안 류현진 선수는 재활을
기간을 거쳐서 지금 멋있게 복귀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금 소속된 미국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의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팀이죠. 여기서 지금 선발 투수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선발을 투수로 복귀를 했다라는 건 이제 몸 상태가 한 경기를 상대 타자로부터 다 실점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그 제구력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누구보다 재활에 애가 애쓰셨다고 저는 참 감사 인사 또 응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더 성적이 또 괜찮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팔꿈치 인대 접합 이런 거 수술하고 나면 재활에서 복귀를 해도 기량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선발로 복귀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지금 3승 3패 그리고 자책점 2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3위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권이 있는데요. 포스트 시즌을 거쳐서 이제 그 점점 올라가면 이제 아메리칸 리그 월드 시리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류현진 선수가 어쩌면 가을 야구에 또 진출을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류현진 선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석이 부른 몬스터즈 듣고 지난주 못다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해볼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난 못다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장성희님께서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시댁이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이랍니다. 오, 전라도시군요.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는데 계속 시댁에 내려갑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정은 집 옆에 계시니까 평상시 잘하고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효도하고 옵니다. 이번에도 긴 연휴 동안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 여긴 또 우리 장성희님은 다행히 또 친정이 옆에 계셔서 조금 덜 서운하시겠네요. 예, 설사 그 명절 당일날 내려간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뵈면은 또 되니까 예, 그러시겠군요. 이보연님께서 스님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부리고 하는 게 제게는 폐가 안 좋아 숨쉬기에 불편해서 늘 청소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여고생이 나와 청소까지 해주고 들어갔었어요. 청소도우미 앱에서 알게 된 가정관리사분을 통해 가끔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좋으세요. 마음이 따뜻하시고 친정엄마 느낌이세요. 저를 궁휼히 여기시고 잘 해주시네요. 추석 전 대청소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세상에는 정말 안 되는 게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거 아셨어요? 저도 말만 들었는데 가정관리사분을 통해서 분을 통해 가끔 부탁을 드린다. 청소도우미 앱에서 알게 됐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야 이게 우리가 몰라서 이제 이용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보연님 이렇게 또 저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불편한 게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항상 씩씩하신 줄만 알았는데 네 이번 또 추석 때는 그런 부담감을 또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 또 편하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들레님께서 진솔한 말씀이 공감을 일으켜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말을 이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사회지능이 높은 일각스님이 아닐까 상상해봐요. 이전보다 건강한 스님의 모습을 뵈니 반가운 마음이 드는 아침입니다. 아, 네.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았습니다. 네. 뭐, 쉽게 말씀을 드려야죠. 예, 네,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렵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몰라서 그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여향님께서 스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채팅창에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정말 이거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방송에서도 분위기가 나름 괜찮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우리 BTN 라디오 울림 채널 말고 다른 방송 같은 데를 가면 그냥 이모티콘과 어떤 가벼운 인사 이게 좀 도배가 많이 돼서 아마 그런 것들을 DJ가 본다면 내용을 이렇게 조금 읽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다인다색을 비롯한 아침 방송에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이야기 예, 그런 걸 해주시면 정말 DJ 스님에게 DJ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지금 DJ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관련된 사연을 나름대로 나눠주시면은 마치 함께한 것 같아요. 함께 자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또 답변을 하고 소통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 내 사연을 안 읽어주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이들 읽어주실 겁니다. 제7회 태학사 가을음악회가 10월 6일 저녁 6시에 B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DJ 성리를 비롯해 월요일 저녁 7시의 주인공 은가은 그리고 최우진, 권미희, 서일도와 아이들이 천안 태학사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태학사의 멋진 풍경과 어우러지는 성리의 첫 번째 공개 방송 10월 6일 저녁 6시 B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제가 준비한 추석맞이 법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지훈이 부릅니다. 해맑게 웃던 아이.
이 길었던 하루가 다 지나갈 때쯤 거울 속 스치듯 보여 구겨진 표정엔 내가 아닌 것만 같아 애써 웃음 지어본다 냉소적인 사람들 고요한 이 적막 끝틈 안에서 굳게 닫혀버린 문 난 열 수 있을까 참 해맑게 웃던 지난날의 날 찾고 싶어져 지친 두 눈을 감아 말 없이 어린 날의 내 모습을 보며 잃어버렸던 꿈을 꾸어본다 난 먼지처럼 작아 보여 눈물로 뒤덮인 오늘은 어제와 같아 애써 울음 꼭 참아본다 초라해진 내 모습 얼어붙어버린 내면 속에 나 오늘 추석이죠. 네,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또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법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새로운 이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드리는 답변에 해당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의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도노돈수를 가지고 도노점수로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겠죠. 스님,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는 참선할 때 나오는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노돈수란 말은 단박에 깨쳐서 더 닦을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도노 점수는 단박에 깨쳤지만 아직 더 닦을 것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는 서로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누가 더 맞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도노 돈수가 맞냐? 아니면 도노 점수가 맞냐?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저의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도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셔서 공감이 가신다면 또 그 부분을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노라는 말은 닥친 현실에 항상 깨어있다라는 뜻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돈자라는 단박에 이런 말이거든요. 천천히 뭐 복잡하게 단계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단박에 이런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0.1초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단박에라는 뜻으로서 닥친 현실에 항상 깨어있다라는 뜻이 저는 돈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돈수는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는 그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라는 것은 점자는 점점점 점차적이다, 단계를 받는다, 과정을 거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도노 돈수로 다가온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이거 무슨 상황이지? 누구와 관련된 상황이지? 왜 벌어졌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뭐가 모자라지? 이런 것들을 그 사건을 주변의 환경을 따지고 또 사리에 맞게끔 분별해서 모자란 점을 채워나가서 결국에는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저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옵니다. 도노 돈수처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한 것과 다른 형태로 다가오면 어떡하시려고요?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하되 항상 변수를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갑자기 내 예상과 다르게 내가 준비했던 것과 다르게 사건이 벌어져도 짜증내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도노돈수처럼 벌어지니까. 그러면 그 도노돈수처럼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도노점수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면 누구 때문이야? 누가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한 이야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져온 가장 첫 번째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절에 제가 있는 보성에 있는 봉갑사 절에 예쁜 아기가 상성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4살이 되어서 지금 어린이집도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태어난 날이 바로 도노 돈수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태어난 상성이가 자라면서 보이는 모습 있죠. 100일, 200일, 돌, 뭐 2살, 3살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얘가 이런 모습을 보이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노 점수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김필이 부릅니다. 그때 그 아인.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추석 법담의 주제는 도노돈수를 가지고 도노점수로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각자 계획이 있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봄에는 봄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예, 가을, 겨울에 맞게, 그리고 그 나이대에 맞게 예상해 가면서. 예.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들은 예기치 않습니다. 상성이가 우리 절에 갑자기 왔을 때가 어떻게 왔냐고요? 왔냐면요. 갑자기 아이랑 한 달 된 아이랑 어머니가 지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신도분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지스님과 대중들이 듣고 그럼 우리가 데리고 오자 해서 용산으로 스타렉스 한 대를 보내서 밤에 당일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성에서 차가 출발하는 동안 방 하나를 완전 다 치운 거죠. 대중들이. 그렇게 해서 와서 그때부터 아이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건강 상태를 봐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누구예요? 사연이 뭐예요?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 하지 않나요?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찰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사연을 가지고 찾아가는 절이 바로 우여곡절이다. 모든 전국의 사찰은 자신들이 우여곡절에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을 들고 들어와도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런 거를 불편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만 파악해서 그 모자람을 채워주는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함께 해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왜냐? 그들을 맞이하는 나 또한 예전에 그렇게 해서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들은 아닌가요? 사회에서 만족하며 살았다면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출가 생활이 더 궁금했고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 특별한 것이 세속에서 있었다면 제가 출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사연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궁금한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럴 때 다들 그냥 적당하게 답변을 하면서 함께 사는 방법에만 집중을 했죠. 중요한 거는 제가 상성의 이야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상성의 엄마한테도 이런 조금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구하기도 했고요. 했지만은 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사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좀 자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잘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상성이가 왔을 때 애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애도 봐야 되고 상성이 엄마 몸도 치료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갖춰 나가야 되고 갑자기 사찰이 육아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주지스님 공양방에 아이 뭐 그 보조기가 있고 기저귀가 하는 그 패드 같은 게 있고 가끔 주지스님 공양방에 아이 기저귀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전혀 우리 스님은 개의치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기뻐했죠. 예. 자신 스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모습을 또 아이가 보였기 때문에 스님 눈에 너무 또 사랑스러웠고 중요한 점은 한 번도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많은 성인들이 절에서 대중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건 스님을 비롯해서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하루에 기저귀를 10개를 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소변을 보는데 기저귀를 10개나 갈았구나. 그러면 나도 또한 그렇게 키워졌을 텐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기가 이렇게 기저귀도 많이 갈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계속 깨야 되고 예. 그리고 애가 울면 어떤 뭐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뭐 어디 안 씻겨서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저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처음 물어보게 된 거죠. 아 나도 그렇게 컸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상성이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와서 그냥 절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내가 어떠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컸는지를 대중들이 스스로가 다 느끼게 되면서 갑자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정성껏 지내게 됐어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제사만 정성껏 지내게 된 게 아니라 사찰에 의뢰된 많은 영가님들을 비롯한 천도제와 제사들 같은 것들을 정성껏 지내주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영가님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렇게 우리 절에 찾아온 인연이라면 정성껏 하게 되는 그런 일로 점점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상성이가 절에 찾아온 일은 불행인가요? 행복인가요? 불행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겠죠. 누가 그랬고 어떻게 됐고 저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누가 담당할 거고 이런 게 궁금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닥친 문제를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자람이 없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해지게 만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사찰의 대중들이 각자 느끼는 것처럼 예기치도 못한 수많은 깨달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예기치도 못한 수많은 깨달음들은 도노돈수를 가지고 도노점수로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들만 만나볼 수 있도록 부처님이 숨겨두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래 한 곡 듣고 나머지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효가 부릅니다. 산호라면. 네, 우효가 부른 산호라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추석을 맞이한 이야기. 도노돈수를 가지고 도노점수로 풀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라는 주제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최근에 또 보성에 있는 봉갑사에 오랫동안 법당일을 맡으셨던 보살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 보살님께서 정말 사중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공양주 일도 하셨고요. 또 법당에 어떤 천도제 지내는 일도 하셨고 기도 접수까지도 하셨죠. 실질적으로 사찰에서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봉갑사는 이렇게 그 종무원들을 고용을 해서 보시금, 즉 월급과 같은 것들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봉갑사라고 하는 사찰의 취지가 우여곡절로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바람이 있다면 이 사찰에 와서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취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불사의 개념을 대중들이 함께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시금을 받는 사람은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뭐 서사님 보사님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구하는 것도 그냥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보살님이 돌아가시자 세 분이 이제 나눠서 그 일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들이 편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기에 편한 일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이거 저는 이거는 이건 할 수 있는데 저건 하기가 힘듭니다.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회의도 하고 그 자리에 제가 또 있었죠.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회의를 가졌지만 뭔가 새로 그 돌아가신 보살님의 소임을 맡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갈등 뒤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이 돼서 나름대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그 일을 맡아줄 거라고 저는 보살님들을 믿었거든요. 이 일 또한 돈오돈수 일인 거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보살님이 하더니 아이고 앞으로 누가 해요? 이 질문만 한 수십 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대개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외부에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봉갑사 사중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죠. 우리는 스스로를 오합지졸이라고 하거든요. 오합지졸이라고 부르지만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한마음인 그 대중의 힘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정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찰이 그러한 가풍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평상시에는 질투도 하고 탓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문제가 닥치면은 네 편 내 편도 없고 다 한 편이 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불제자로서 보기에 참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정말 멋있게 다비시까지 치렀죠. 보통 사찰에서 보살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비시까지 치르진 않아요. 스님들이 돌아가셔도 다비식을 치를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했어요. 스님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 봉갑사 불사에 한평생을 애쓴 이 보살님을 위해서 다비식을 치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서울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지인들이 그 3일장 하는 동안 많이 발인하기 전까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MW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고급 승용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옷을 정장을 입으신 분도 있었죠. 근데 계속 비가 왔어요. 그리고 다비장을 우리가 수공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해가지고 그 반야 12선에 다비장을 설치를 해서 불이 밖으로 새가지고 산에 불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막 튼튼하게 공사를 했는데 남자들은 전부 다 공구를 들고 일을 했고 보살님들은 전부 다 공양간에 가서 음식을 만들거나 자기가 화장을 했건 뭐 6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건 그냥 내리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론 분위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보살님을 위해서라면 그 보살님의 극락왕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옷이 뭐 더러워지고 땀에 젖고 정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이제 삐끗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필이면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치료를 자가 치료를 해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목탁하고 들어가서 다시 들어눕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저는 그래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 우리 대중이 힘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담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닥치는 그때그때 일에 집중을 해서 네가 해야 되냐, 누가 할래, 누구 담당이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지? 항상 내가 할 도리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스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겠죠. 존경받는 스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존경받아서 뭐하게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걸 텐데. 저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서 책임지면서 잘 이겨내며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불성이 있는 걸 알고 알아차리고 꺼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든 저를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우습다고 생각을 해도 좋고 참 우스꽝스러운 스님이네. 참 가벼운 스님이네. 뭐 저런 스님도 있네. 어떤 거든 좋지만 저를 만나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자가 나름대로 살아갈 테니까요. 자, 오늘 추석을 맞이한 이야기. 언제나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저에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노돈수를 가지고 도노점수로 풀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니 막 따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아니라 닥친 일을 그저 상황을 파악해서 사리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그저 그것이 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시간 어떠셨는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또 즐겁게 건강한 모습으로 생방으로 찾아뵐게요. 클로징 곡은요. 해바라기가 부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즐거운 한가위 추석 되시고 전 다음 주에 생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가.